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영종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. 영종대교가 놓여지기 전에는 배로 영종도까지 운행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전 배터, 즉 구읍 배터로 차박 캠핑을 여기가 구읍 배터입니다. 아, 차 못 들어가네요. 나가야 되겠네. 여기 전부 캠핑 트레일러들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. 와, 여기 전부 뭐 차 보세요. 여기도 전부 여기 주차장에서 뭐 캠핑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. 노을이 해가 오늘 동해안에서 생선회를 좀 시켰습니다.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생선회입니다.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왔네요. 실제 적은 양은 아닙니다. 이게 400g입니다. 생선회는 200g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. 이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청어입니다. 과메기를 만들 때 예전에는 청어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. 청어회.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생선회라고 볼 수 있죠.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비벼서 먹으라고 그런가 봐요. 야채하고 같이 먹으니까 조금 상큼하기도 하고. 야채를 적당히 넣고, 가지고 참기름 조금 넣습니다. 통깨 조금 뿌리겠습니다. 다 무침회가 됐네요. 깨를 뿌리고 참기름 넣었더니 약간 살짝 고소한 게 맛있는데요. 두판 시스템. 오늘은 막창을 가지고 왔습니다. 오븐에 구웠다는데 별로 구운 것 같지 않는데요. 안에 보니까 막창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. 머릿머릿하게 다 익어갑니다. 이렇게 소스를 일단 먹을 여기서 좀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
아, 이제 머리머리 거의 잘 익었습니다, 전부. 그러면은, 소스를 살짝 하나는 찍어가지고, 곰치하고 한번 싸볼까요? 막창 맛입니다. 뭐, 맛은 괜찮습니다. 여기 된장 소스. 막창집에서 주는 소스입니다. 고추장 맛도 있습니다. 아, 제가 이 포트를 사가지고 한 번도 여기 찌개나 뭐 라면 같은 걸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. 이 포트에다가 라면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 열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찬물에 보통 제가 라면을 넣는다 그랬는데 찬물에 라면 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. 여기는 건더기 스프를 파도 아주 넣어버리겠습니다. 고추하고 계란 하나 투척했습니다. 이제 완전히 끓네요. 지금 저쪽에 불빛 보이는 쪽이 구우베터입니다. 저쪽 멀리서는 또 불꽃놀이도 하고 막 하네요. 밤 야경이 아름답습니다. 주차장에서 차박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.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. 화장실이 없지만 저쪽에 대각선으로 보이는 블루오션 펜션 1층에 화장실이 열려 있습니다. 여기서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죠. 여기 아직 이쪽에 개발되기 전이라서 빈 공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닷가 옆이니까 여기에서 차박하셔도 좋겠네요. 한 잔요. 이제 오늘의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